푸켓에서 스노클링 투어로 찾아가는 유명한 섬들 외에 물고기를 많이 관찰할 수 있는 해변 몇 군데를 찾아가서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방문한 곳들은 푸켓에서 대중교통으로는 가기 어려운 곳이니 차량을 빌리거나 그랩 혹은 볼트 같은 앱을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 해변은 야누이 해변입니다. 푸켓섬 남쪽에 위치한 이 작은 해변은 크기는 작지만 굉장히 다양한 어종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물살이 그렇게 세지도 않아서 애들이 놀기에도 좋은 곳 같습니다. 제가 날씨가 약간 흐린 날에 가서 그런지 시야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어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 진짜 개많다. 제주도 그런 곳이랑 비교할 바가 아니네요. 완전. 아니 막 그렇게 깨끗해 보이진 않는데 물고기가 되게 많네.
다음으로 갈 곳은 아우센이라는 해변입니다. 이곳 역시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은근히 스노클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해변입니다. 이곳은 라이한 해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오는데 들어가는 길이 약간 좁아서 차보다는 오토바이로 가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라이한 해변은 그다지 스노클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나올 만한 곳은 수영 가는 구역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 아우센 해변에서도 아까 야누이 해변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대다수 어종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야, 죽여집니다 아주.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는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아름다운 산호초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해변은 램싱 사자곶 해변이라는 곳인데 푸켓섬 중부에 위치해 있는데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일단 이곳을 가려면 수린 해변이라는 곳부터 먼저 가야 합니다. 이 수린 해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사자곶 해변을 볼 수 있는 뷰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 이곳에서 램싱 사자곶 해변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지금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사자곶 해변을 가려면 일단 수린 해변으로 가야 합니다. 이 해변이 끝나는 곳에 이렇게 돌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 많은 곳이 바로 램싱 해변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것입니다. 이 돌들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표지판들이 보이고 표지판들을 따라서 10분 정도 약간 험한 길을 걷다 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램싱 해변인데 관광객들 별로 없고 한적한 해변을 원하신다면 이곳만한 곳도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곳은 파도가 굉장히 셉니다. 서 있는 성인을 가히 넘어뜨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파도가 물속에서 모래를 일으켜 물속 시야까지 가려버릴 정도이니 이곳에서 스노클링을 하시려면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 어종은 앞에 두 곳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푸켓에서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는 해변 세 군데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아마 스노클링 투어에서 볼 수 있는 대다수의 물고기들을 이 세 곳의 해변에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푸켓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